중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승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회에 출전했던 케냐 선수가 중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로 고용됐다고 폭로한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마라톤 결승선을 불과 몇백 미터 앞둔 상황, 앞서 달리던 아프리카 선수들이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도를 늦춥니다. 선두권과 점점 거리를 좁히는 이 선수,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의 허재입니다. 허재가 힘겹게 따라붙자 케냐의 응랑가트 선수가 먼저 가라는 듯 손짓을 하며 아예 길을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허 선수의 복폭에 맞춰 그 뒤를 따릅니다. 결국 우승은 허재의 목. 나란히 2등으로 들어온 아프리카 선수들과 단 1초 차이였습니다. 석연치 않은 경기 결과에 승부 조작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양심 선언이 나왔습니다. 응랑가트는 중국의 신기록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허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5년 전 같은 대회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도 중국의 류흥량이 경기 막판 케냐 선수들을 제치고 2초 차이로 우승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이번 대회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허재가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다던 중국의 속도, 当做自己一堂高质量的训练课，还是全力的准备这个巴黎奥运会，在巴黎跑出我们中国速度。 조작 논란으로 그 가치가 빛이 발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